참 예수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뭐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또 멀리 마산에서도 오셨는데 특별히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 주교회에서 주교임적학위원회에서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해서 심포지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으신 분들에는 특히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심포지엄을 오늘로 정한 것은 아마 여러분들 짐작을 하시겠죠. 왜 오늘을 정했을까? 본래는 오늘 정하고 또 그 JSA 안에 있는 그 우리 군종교구 성당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장소도 변경이 됐고 또 오늘 그 50명 선착순 50명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주제가 전쟁에 대한 기억과 화해에 대한 초대 이런 뜻이 했는데 저도 오늘 그런 그 주제에 맞게 사실 전쟁에 대한 그 추억, 기억. 네. 사실은 여기 아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전쟁 그 기억이 되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어디 70 넘으신 분 계신가요? 네, 한 분 계시는데 아마 이제 저도 겨우 이제 70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25 전쟁을 사실 기억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또 대한민국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치렀던 그 사건임을 그 말하기 위해서 저도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정해진 시간 내에 이제 하고자 합니다. 전 6.25 전쟁은 이산가족 그 모두가 그랬듯이 그 우리 가족에게도 아주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또 우리 가족에게 고향을 버리게 했고 또 가족과 헤어지게 한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제 고향은 이제 평양이고 그리고 저희 그 가족들이 이제 두 누님이 이제 북한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친척들도 일부 남아 있고 저는 그 1947년 그 12월에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1951년 1월 일사후퇴 남쪽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이산가족이 대부분 다 그랬지만 전쟁이 끝나면 곧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떠나온 피난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인민군으로 끌려갈 그 위험이 있어서 우리가 피난 오기 몇 달 전에 부산 중앙성당에서 만나자 하는 그 막연한 약속만 하고서 먼저 남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북에서 결국 우리와 함께 내려오지 못한 두 누나들은 곧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친척 집에 맡기고 내려오지 못해서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보다 더 어렵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누나는 같이 가겠다고 울며 떼를 써서 함께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걸을 수도 없는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그 어머니 등에 업혀서 아주 편안하게 피난길을 왔습니다. 평양에서 지냈던 그 어린 시절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은 겨우 걸어 다닐 적에 미군 그 B-19 공습이 있을 때면은 저도 어른들처럼 땅바닥에
납작 누웠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점에서는 저도 6.25 간접 경험을 했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족들이 저에게 대해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는 아주 어린 나이, 그 말 겨우하던 그런 나이에도 정확지도 않은 발음으로 김일성 장군 노래도 불러서 그것이 어른들에게는 아주 기특한 그 자랑, 재롱이라고 박수를 보내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평양에서 지내던 기억은 저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1.45 때 남부로 내려올 때는 피난민들을 돈 주고 안내해 주던 사람이 있었는데 피난민 여러 명과 함께 배를 타고 몰래 강을 건너올 때 내가 기침을 해서 숨죽여 가던 일행이 나 때문에 위험해 줄 수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나를 강에 던지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스릴 만점이었던 우리 가족의 피난은 무사히 성공하였고 당시 천주교 신자들의 피난의 최종 목적지로 대부분 정해졌던 곳은 부산 중앙성당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이렇게 부산 중앙성당에서 아버지와의 그 눈물겨운 상봉도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버지와 만났던 부산 중앙성당 마당에는 그 당시 이북에서 피난온 그 피난민들이 가족들과의 상봉을 기다리느라고 그 임시로 세운 텐트가 많았던 그런 기억이 그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 후 우리 가족의 남쪽 생활은 시작되었고 두 딸을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는 자주 딸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렸고 또 부모님들과 우리 가족의 유일한 낙은 성당에 가서 미사드리는 일과 또 성당에서 이북에서 온 고향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수십 년이 지나서 내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사람들에게 미리 우리 누님 소식들을 좀 알아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때 누나의 소식을 통해서 들은 소식은 누님 중에 한 사람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어머니에게 그 소식을 전했더니 지금까지는 아주 대범하셨던 그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 가슴에는 북에 두고 온 두 딸이 잊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6.25와 또 우리 교회 또 그에 대한 그 회상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종교박해는 북한 정권이 시작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박해가 심해지자 주일미사나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일에도 학교에 뭔가 행사를 만들어서 당시 그 저희 누나 같은 어린 나이의 학생들에게도 반감을 갖게 하였고 어른들에게도 집회를 만들어서 미사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6.25를 앞둔 그 평양 교회 밖에는 대단하였습니다. 우리 이 성당에도 우리 주교님 그 사진이 있습니다만은 평양교구 그 교구장이신 홍용호 주교님의 체포로 시작됐던 평양교구 사제들은 1949년도 말이 되어서는 아마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체포되어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제 윤공희 대주교님과 또 돌아가신 지학순 주교님은 당시 아직 신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 밖에는 함흥교구도 마찬가지였고 또 덕원 수도원을 비롯해서 수도원들의 순환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그 함흥에서 분도 수도원 수녀원의 수도자로서
본당 수녀로 있었던 저희 그 이모 할머니, 할머니의 동생이죠. 이모 할머니 수녀님은 공산당이 수도원을 해산시켜서 할 수 없이 친정인 우리 집에 와서 지내다가 저희 작은아버지가 본당 신부로 있던 그 사제관에서 식복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 후에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대구 분도 수녀원에서 지내셨지만 그 수녀님은 신학생 때부터 저에게 당시 평양교구 신부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북한 공산당들이 신부님들을 잡아갈 때 무용담이었습니다. 신부님들을 잡아가려고 하자 트럭 밑에 누워서 저지하려고 몸으로 막았다고도 하는 그런 무용담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많은 신자들, 북한에 살던 많은 신자들이 남쪽으로 피난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종교밖에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온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특히 많이 내려왔는데 신자 피난민들의 집결지는 주로 부산중앙성당이었고 때로는 평양교구에서 선교를 하던 메리놀회 신부님들이 많이 있던 청주교구로도 피난민들이 많이 갔다고 우리 함재도 신부님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6.25와 우리 한국 사회는 또 엄청난 우리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데 6.25가 그 오랜 동안 계속되었고 전선이 바뀌면서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던 전투로 인해서 사망한 많은 가족들을 본 목격자들이 있었고 또 끔찍한 공산당들의 학살을 목격한 가족들이 후손들에게도 계속 전해 주었습니다. 또 철이 들어서 이제 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은 학교에 시작된 반공교육과 또 공산당들이 저지른 만행들을 듣고 살아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산당으로 대체되는 북한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산당에 대한 혐오는 북한 정권에 대한 혐오로 이어져서 한국 사회 안에서 이념과 노선을 구분하는 잣대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흘러도 없어지지 않는 이념의 잣대가 되어온 공산당 혐오는 한국 사회 분열과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뛰어넘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쟁 발발 70년의 의미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은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시편에서도 인간의 생애를 70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서야 80년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70줄에 들어섰는데 인생 70년이라는 숫자는 평생 살아오면서 생긴 모든 원한이나 상처를 씻어버려야 할 나이고 서서히 삶을 정리해야 나가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의 전쟁 70년이라는 역사는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금년 들어와서 이제 우리 민족에게 족쇄와도 같았던 전쟁의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살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은 또 우리 집안은 신앙이라는 은총에 힘입어서 상처나 미움 같은 것은 모르고 살았습니다만은 6.25 전쟁을 치른 분들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치르고 또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6.25 전쟁의 당사자인 공산당과 또 공산당으로 대체된 북한 정권에 대한 미움과 상처 또 한은 조상들이나 또 부모 때로는 교육을 통해서 전수되어 없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70년을 맞이해서 그 족쇄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또 70년이라는 세월은 갈라진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없앴고 너무나 많은 이질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달라진 것들을 교류나 서로 이해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질감을 줄여나가고 민족의 동질성과 형제애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북한을 세 차례 다녀왔는데 특히 처음 방문하였던 1998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양을 내려가던 그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 비행기에서 본 광경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무 없는 빨간 산을 보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은 여기저기 난 길에 자동차가 거의 안 보는 것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그보다 더 큰 충격은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의 왜소한 모습과 핏기 없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아닌 동남아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서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20년 전이니 6.25 전쟁 50년이었대고 지금 70년을 맞이하고 있으니 70년이란 세월은 문화와 생활 사고방식에서 큰 차이와 이질감을 더 많이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웠던 것은 지난 2015년 주교단 방북 때 본 평양거리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엄청난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찾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족쇄를 끊어버리는 일, 마음에 맺혀있는 한과 또 그리고 분열과 갈등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노력을 기도를 통해서 하고 또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가 분단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시분노하고 또 적대감을 갖고 차별하며 미워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노력 이러한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밤 9시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은 평화에 대한 기도와 교육 또 앞으로 인도적인 지원도 계속해야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인도적인 지원은 까리타스가 주로 하고 또 정부나 지자체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평화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연대하고 나눔을 갖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평화협정을 위한 연대에 우리 교회도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뜻깊은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